여러분들께 시내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밖에 나갔다 온 사이에 저희 친정엄마가 다육이들 물을 주셨네요. 지금 물 상변에서 주는 것 같고는 양이 차지 않는다고, 지금 이렇게 조명관수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이 그렇게 딱히 필요 없는데 조명관수를 이렇게 해주시네. 약간 말랑말랑하구나. 많이 말랑말랑하네요. 저희 아빠는 옆에서 물 셔틀 하고 있습니다. 물병 셔틀. 여기 키핑장 안에 공사를 하느라고 수도를 꼭 장가놔서 다른 동에 가가지고 아빠한테 물 받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 아빠가 지금 물병에다가 물 받아서 나르고 계십니다. 라우이도 지금 여기 합류를 했네요. 좀 이렇게 기운은 없어요. 이렇게 만져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하엽이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도 애들이 이렇게 기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엄마가 완전히 그냥 풍덩 담가버렸네요. 한번 볼까요? 요거는 루돌프. 어디서 왔을까? 요거 글씨 보니까 모란장 꼬다네 행복에서 온 거예요. 루돌프. 그다음에 요거는 흑장미인데, 요거 흑장미 외두를 어디에서 샀을까? 요것도 모란장에서 사지 않았을까 싶고요. 여기 샴페인. 요 샴페인은 여기 지금 장암 여기 화훼단지에 입구에 보면은, 다육이 판매하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샴페인을 가끔 더 괜찮은 샴페인을 판매를 해서 아마 그게 아닐까 싶어요. 요거는 에케문스톤 같습니다. 에케문스톤이 얘가 지금 열화가 살짝 왔네요. 입 양쪽으로. 에케문스톤이고요. 요 에케문스톤은 아마 모란장 아니면은 육남매 농원에서 샀던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라탈리나. 요 라탈리나는 요거는 쪼꼬의 마야다육에서 세트로 있을 때 구매를 했던 거고요. 원종 에보니 슈퍼콜롯. 원종 에보니 슈퍼콜롯. 요것도 쪼꼬의 마야다육에서 세트로 있었던 걸 구매를 한것 같아요. 요거 멜즈. 요 멜즈는 제가 다른 세트 구성으로 판매를 할 때, 그때 구매를 했던 게요 멜즈예요. 작년 한 5월이나 6월경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멜즈. 그다음에 흑장미는 요거는 확실히 어디서 구매를 한 거냐면, 모란장 꼬다네 행복에서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요게 아마 15,000원인가 했을 거예요. 요거는 쌍두여서 쌍두를 골랐고, 요거 외두여가지고 요거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가격이 보통 요 정도면 15,000원에 구매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기억에. 그리고 요거는 레드플럼입니다. 요 레드플럼도 쪼꼬앤 마야다육에서 세트로 판매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젤리카시오피아 너무 멋있죠? 요 젤리카시오피아는 글씨체가 어디 거냐면은 그 모란장의 청혼다육, 청화다육의 그 글씨체입니다. 요 다육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거랑 요거는 코데로이입니다. 코데로이인데 요거 제가 아마 일산 에버그린 농장에서 구매해 왔던 거일 것 같아요. 그때 구매를 했는데 얘가 무너져 갖고 지금 요만큼만 살렸습니다. 되게 큰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레드 이글은 산종호수 다육에서 제가 구매를 해 갖고 왔고요. 요 라우이는 정든 다육에서 구매해 온 라우이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엄마가 물을 다육이한테 또 이렇게 주셨는데, 보면 이 방울복랑이요. 방울복랑 이 계절에 많이 무너진다고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방울복랑을 요렇게밖에 안 키워요. 저랑 엄마는 많이 아직 안 키우는데 자신이 없 기도 했거니와, 그래서 요 정도밖에 안 키우는데 아직까지 탈락한 개체는 없는데, 좀 이렇게 키우기 법이 잘못됐거나 힘들어하면 또 실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요렇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베라하긴즈 금이죠. 베라하긴즈 금. 이렇게 요 베라하긴즈 금은 단지네 다육에서 판매를 했던 베라하긴즈 금입니다. 요거는 루비파인. 이 루비파인은 제가 오늘 왜 갑자기 또 얘기가 이렇게 나왔지? 이 루비파인은 다산 포리티 다육의 루비파인이고요. 환여 파드마 블랙사바스 전부 다 쪼꼬 다육에서 그 세트 판매했었던 창들입니다. 제가 대부분 다 기억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거 지금 요거 보면은 요 블루라이트.
지금 요 블루라이트는, 요 블루라이트는 어디 거냐면은 이것도 프리티다요 겁니다. 이름표 보면은 좀 알아요. 요거는 오리지널 레드와인, 요것도 초코의 마야다육이 그 세트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기억이 나요. 요것도 초코의 마야다육, 여기 있는 것들은 초코의 마야다육에서 판매를 했던 그 대품 세트들이고, 요거는 달맞이인데요. 요거 달맞이 단지네 다육 단품이고요. 요거는 오아잉이, 요것도 단지네 다육 단품 오아잉이입니다. 새삼스럽게 언제 샀고 어디서 샀고 요런 거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보통 요런 그이 다육들은, 어린 다육들은 이천 시민 다육에서도 많이 샀고요. 모란장에서도 많이 샀고 산정호수 다육에서도 많이 샀고요. 여기 장암 화훼단지에서도 국민 다육이 2,000원짜리 포트 진짜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암 화훼단지에서 샀고, 요 후레뉴 지금 보면은 이 후레뉴는 어디에 샀냐면 거기서 샀어요. 그 정든 다육에서 이 후레뉴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요 파랑새 어마무시하게 지금 너무 예쁘죠? 이게 산정호수 다육에서 1,000원짜리 포트에 있던 파랑새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요 파랑새랑 같은 형제 파랑새인데, 지금 비교가 한 샷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면 한 샷에 들어오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제 거는 약간 좀 단이 많고 좀 묵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요건 엄마가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다육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키웠냐에 따라서, 키우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큽니다. 요 파랑새 산정호수 다육에서 그 1,000원짜리 포트에 있던 걸 이렇게 키운 거고요. 요 작은 파랑새는 제가 적심을 했던 파랑새 얼굴의 로제트예요. 지금 그 모주는 3두로 제가 거리대에서 쬐그맣게 키우고 있는데, 그 다육의 얼굴이랍니다. 요건 미울인데요. 요것도 단지네 다육에서 왔고요. 요 파랑새도 어디서 온 거냐면 산정호수 다육에서 온 파랑새입니다. 요 데뷔철하는 쪼꼬의 마야다육에서 왔고요. 요거 지금 요 러우는 모란장에서 왔어요. 청아다육 할머니한테서 구매한 러우입니다. 요거는 산정호수 다육이에요. 산정호수 다육인데, 지금 요게 핑크 프리티는 아닙니다. 요거 이 지금 삼두도, 요것도 산정호수 다육에서 흑장미 삼두를 구입했는데 너무 예쁘죠. 지금 요거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당시에 요걸 제가 아마 3만 원에 구입을 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산정호수 다육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그 당시에 이미 흑장미를 몇 개를 구매를 해갔었는데 이걸 또 사니까, 아니 있는데 왜 자꾸 똑같은 거 사냐고 저한테 그랬었어요. 근데 너무 예쁘죠. 요거 삼두, 요거는 진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어우, 요거 진짜 멋있는 다육이에요. 요것도 초코의 마야 다육에서 명품 다육이 그거 할때 판매했던 다육이랍니다. 그리고 요 아메스트로는 산정호수에서 아메스트로 구매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가격대도 제가 착하게 한 2만 5천원인가 주고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블루와이번, 이 블루와이번은 영신다육 출신입니다. 블루와이번, 요 블루와이번. 요 페리도트는, 우리 페리도트는, 이제, 제가 시청자님께서 이제 요거를 키워달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구매를 해가지고 온 페리도트입니다. 요 레온라이트 이름이, 라인, 아이고, 골드라인 기억이 안 나서. 요 골드라인은 우리 스마일 다육 농장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온 골드라인입니다. 색감이 굉장히 예쁘죠? 이제 우리 스마일 다육 농장 그 사장님께서 한테서 구매해 온 다육 중에 요거랑 드로잉이랑 그다음에 애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애플민트였나? 이렇게 색감이 아주 예쁘고 형광빛 나는 다육들을 많이 초반에 판매를 하셨는데 굉장히 예뻤죠? 온슬로우, 묵둥이 온슬로우도 우리 그 스마일 다육 농장에서 구매해 온 겁니다. 요것 중에 하나는, 이 당인금 중에 하나는 제가 어디서 구매했냐면, 요것도 모란장에서 아주 착한 가격에 구매해 온 당인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서 구매를 한게 있냐면, 다수야 농장에서 구매해 온게 있습니다. 호빗 당인 있습니다. 호빗 당인도 제가 호빗 당인 하나는 어디서 구매했냐면, 저기 그 김제다육 도매 센터에서 구매한 게 있어요. 그리고 호빗 당인 중에 하나가 쪼꼬의 마야다육에서 세트로 있을 때 호빗 당인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다 나죠? 또 딜라이트 프릴은 어디서 구매한 거냐면, 요거는
다수야 농장에서 온 거고요. 얘가 아마 몬트리올일 거. 몬트리올은 제가 럭셔리 다육에서 구매해 갖고 온 거예요. 요 상악은 제가 아마 요거는 모란장에서 구매를 했을 겁니다. 요 백봉은 쪼꼬의 마야 다육에서 왔고요. 얘는 김치 다육 도매센터에서 왔습니다. 얘는 인터넷으로 백봉 9두를 구매했을 때 같이 왔고요. 이 다빈치 코드는 제가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인터넷 구매를 했고요. 자, 요 얘 이름이 이름표가 빠졌나? 아, 요 레몬앤라임은 어디서 왔냐면 근데 목표가 꽃보다 키워 이쁜 세트 있는 다육에서 사람인데 구매해 온 다육입니다. 요 코리는 루시 다육 출신의 코리입니다. 제가 다녔던 농장은 거의 이름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많이 다녔던 그 농장들. 근데 전화 주문을 해서 구매를 했던 다육들도 있고 인터넷 주문으로 구매한 다육들도 있어서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못한 농장들도 있지만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하다가 요 다육이는 어디서 왔나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게 됐네요. 사실 보면은 다 생각나요. 화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다육이들이 모양새가 달라지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고야, 여기도 꺾였네요. 이사를 하면서 다육이들이 지금 많이 다쳤어요. 갖고 이렇게 지금 꺾인 다육이들이 많아요. 목대 있는 다육이들이 많이 꺾여가지고 보통 이 레티지아들은 제가 모란장에서 산게 많은데 이 레티지아들이 화분갈이를 막 하고 합식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애인가 나중에 제가 이제 기억을 못하게 돼요. 요 고스티는 이웃님이 꺾어준 고스티예요. 너무 웃긴 게 요거는 제가 키운 거고 요건 엄마가 키운 거예요. 테이블이 따로 있을 때 앞뒤 테이블인데도 요렇게 모양새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엄마가 키우는 다육이 느낌은 이래요. 크고 좀 빨리 자라고 옷 자라고 제가 키우는 다육이 스타일이들은 대체적으로 또 이래요. 작게 자라고 작고 목질화가 빨리 되고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제가 몇 번씩이나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엄마랑 저랑은 똑같은 다육이를 같이 구매해서 따로따로 이제 각자의 집에서 키우다가 키핑장에서 다시 만난 다육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요 살구미인 금들이에요. 이 살구미인 금들이 보면 목질화가 돼 있는 것들은 다 제가 키운 거고요. 목대에 자구 아직도 잎이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엄마가 키운 것들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 너무 신기한 건한 테이블에 이쪽 테이블은 제가 키우고 반대편 테이블에서 엄마가 키웠는데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엄마의 살구미인 금은 아직도 목질화가 안 돼가지고 목대에 애기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잎이. 근데 제 거는 이렇게 날씬하거든요. 날씬해갖고 이미 다 떨어졌어요. 목대가 다 이것도 그렇고 목질화가 다 됐는데 엄마 거는 아직도 목질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얼굴이 크고 목대에도 많이 붙어 있죠. 이렇게 조금 다르답니다. 아, 요거는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요거는 시청자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키우는데 너무 예쁘죠? 진짜. 얘, 요 다육의 그 꽃향기가 너무 환상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꽃 한번 꽃향기 맡아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출신을 갑자기 고향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름표를, 예전 이름표를 갖고 있으면 거의 다 기억이 나요. 얘를 어디에서 사왔었는지. 그만큼 다육이를 구매를 할 때에는 뭐 이렇게 계획 없이 막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 그 다육이를 선택하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어디에서 구매를 했는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제 키핑장 다육이 소식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